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셀리드인데, 셀리드가 어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개했는데 23%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리드 같은 코로나19 테마가 조금 가다 말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꽤 오래 가네요. 네, 셀리드 주주분들은 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기 주주분들은 이제 자기 주식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뭐 다 그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이제 네. 뭐 그 겉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과연 저게 그 원동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물론 지금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전에 코로나 사태를 크게 2020년 3월 달에 겪고 나서 사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긴 나왔으나 백신 하나, 치료제 하나가 나왔어요. 신약에 국산 신약으로 등재는 됐으나 시장성 면에서 이미 그 미국 기업들의 그 제품들이 선점을 한 나머지 혹은 선점을 해서 그것들이 다 돌고 나서 이제 환자들이 임상할 환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원동력을 잃으니까 K백신, K치료제를 굳이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적이 없는 거죠. 명목적인 이유나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업은 없잖아요. 어려운 임상을 많은 돈을 주고 개발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임상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지금 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지금 이제 좀 저변이 딸리는 그 국가에 가서 환자들을 구해서 임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은 임상 환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한국을 포함한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쪽에 가서 뒤늦게 환자를 구해서 아프리카를 간다던가 여기서 지금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진행하기가 지원도 축소되고 계속 진행해도 지금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가 적이 되는 거죠. 의문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셀리드는 끝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주주분들은 응원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돈이 될 거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확산되는 건 확실하고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랑 MSD의 머크의 라게브리오가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데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뭐 혈액암 환자에게도 못 났다는 그 전문의의 그 안타까워하는 인터뷰도 방영이 됐습니다. 혈액암 환자분이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혈액암 환자분이시니까 그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5일 내에 이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를 5일 안에 먹어야 되는데 5일 안에 먹어야 될 그 환자한테조차 줄 수 없으니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감기약 처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정부의 대응이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무슨 그런 전조가 있었는데 그때 빨리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장의 필드에서의 그런 소리,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제를 넘어서서 치료제는 이제 이 걸린 사람들을 대면 사용을 치료하는 거고 이제 백신은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네. 치료제와 백신이 결국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둘 다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7개가 있는데 7개가 전부 지금 본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임상이라는 건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을 넘어서서 1상이든 2상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끌고 가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택했던 것이고 셀리즈 주주분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 임상을 위해서 더 나은 세대를 위해서 돈을 지금 끌어당긴 거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CJ, CGV처럼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일단 오미크론 대응, 이게 변이거든요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대응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하는 데다가 또 하고 있는 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VAC 파이프라인 중에서 BVAC-C 그다음에 BVAC-2627 이 두 개인데 BVAC-C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16형 및 18형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고요. 자궁경부암 적응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BVAC-2627은 새롭게 추가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7개가 있었는데 얘가 8번째로 들어왔는데 네. 얘는 두경부암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신약 물질입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 연구 개발 목적으로 23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물론 아까 전에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백신까지 포함했지만 새롭게 들어온 8번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돈을 쓰겠다고 명시를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열 손가락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어떤 쪽에서는 저건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네.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라 주가가 지금 계속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나 그런 어떤 그 의혹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강한 긍정의 의미로 지금 그 셀리드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런 의문시나 의혹의 눈초리는 약간 조금 마이너로 밀려 있는 상태고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뉴스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셀리드는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의혹의 눈초리나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핑계로 작용하는데 지금 그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셀리드의 지금 주가 모멘텀은 오로지 코로나19 확산에 있는데 지금 이게 확산세가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지금 굉장히 방학 동안에 많이 다녀오는 바람에 더욱더 환자가 폭증세로 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옮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은 또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밀접하게 이 연관이 서로 이제 공간이 좁아지다 보면은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광복절이 지나고 다음 주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를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가야. 이게 조금 확산세가 멈추고 그러니까 확산세가 멈춘다는 건 결국 이꼬르 셀리드의 상승폭은 상승세는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SK 오션플랜트 살펴보겠습니다. 3,900억대 대만의 해상풍력 재킷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이 좋습니다. 영국도 섬나라죠. 바람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섬나라는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울산 앞바다에서 지금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가스전에 관련된 것이고 네. 울산 앞바다가 또 바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해상풍력단지 건설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거죠. 가스전도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바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대만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친환경, 뭐 이게 사실 그 원전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프랑스랑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 체코에서 보시다시피 봤습니다. 자, 원전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태양광 풍력도 포기할 수 없다. 태양광 풍력이랑 원전이랑 이게 모든 게 버무려져서 가야지만 지금 우리 인류의 전력이 저기 용량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 하나가 무너지셔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유럽에서도 그렇잖아요. 독일은 태양광 풍력 이런 완전 신재생 에너지 100%로 가자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원전주의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 프랑스랑 독일이 그렇게 맞붙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 전체로 보면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독일도 태양광 풍력으로 100%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원전 전통 국가라서 결국 밀고 있지만 태양광 풍력을 완전히 포기하고서는 미래에서는 원전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들 중요합니다. 원전주도 태양광 풍력도 중요해요. 네. SK오션플랜트는 이제 풍력주겠죠. 삼강 MNT였고 SK그룹으로 들어가서 오션플랜트라는 이름을 달았고 삼강 MNT는 하부구조물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밑에 그 지지를 해주는 역할인데 이제 고정식 해상풍력부터 시작을 했죠. 고정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바닷가 지지대를 꼽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요즘에 동해안에 해파리 때문에 해수욕을 못한다는데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플로터 형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6월 4일 날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회사 CIP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줄임말입니다. 이 CIP랑 삼강에멘티, 이 지금의 SK오션플랜트죠. 사업의 레퍼런스를 계속 같이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만 팽미아오 원 프로젝트 계약을 했는데 이 전에도 계속해서 대만의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이 협력체입니다. 이 지금 팽마이오 원 프로젝트가 50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인데 2025년 착공 후에 2021년 가동 예정입니다. 그 창팡 시다오 중닝 프로젝트, 거기다 이번에 팽미아오 원 프로젝트까지 CIP가 개발한 대만의 해상풍력 사업 세 개의 모두 다 이 SK오션플랜트가 참여했기 때문에 둘이 끈끈한 협력관계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고성, 강원도 고성의 양촌 용정 일반산업단지. 네. 이게 있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1야드, 2야드가 있고 이번에 만드는 거는 세 번째 야드입니다. 1야드도 이것도 다 그쪽에 있는데 1야드 내산 일반산업단지고 2야드가 장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름은 중국 같은데 우리 한국이. 이 두 개가 매년 약 50여 개의 고정식 하부구조물을 뽑아냅니다. 이 고정식 하부구조물 중에 재킷, 트라이포드, 모노파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거는 중력식이라고 그냥 얕은 그 해안의 지반에다가 고정물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켓, 트라이포드, 모노파일 다 하는데 여기서 1, 2야드에서는 주로 재킷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3야드가 새로 만들어질 시에는 여기서는 100기를 뽑아낼 수 있어요. 1, 2야드의 2배가량의 생산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100기의 고정식 하부구조물 플러스 40기의 부유식 하부구조물 플로터까지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1, 2야드는 고정식 해상풍력에만 해당되는 하부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3야드에서는 고정식 해상풍력 구조물뿐만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SK오션플랜트가 또 어촌에 어민하고 지금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고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걸 장난감이라고 빗대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 땅 흙 같은 데다가 그 고정식 무슨 뭐를 박아야 돼요. 애들 갖고 난 장난감 생각해서 그럼 위에서 뭘 때려야 됩니까? 망치로 꽝꽝꽝꽝 때려서 박아야 돼요. 그 심을. 네. 이게 똑같습니다. 강한 망치로 때려서 박아야 되는데 그 소리가 장난감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식 하부구조물 만들고 위에 이제 타워를 CS윈드가 만들고 그다음 블레이드를 다른 덴마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치면 요즘에는 그 날개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날개의 길이가 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민들이 땅땅땅땅 소리도 시끄러운데 그렇게 해서 블레이드를 만들어놨더니 블레이드 소리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린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밀려나서 저 먼 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 바다가 바람이 훨씬 세고요. 거기서는 엄청나게 긴 블레이드로 만들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나 먼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40기 이상의 부유식 하부구조물 플로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춘 3야드를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대만의 팽마이오 원 프로젝트. 요게 앞으로 이제 이 부유식 해상풍력, 이 구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SK오션플랜트가 미리 대비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이 가동 예정인 팽미아오 원 프로젝트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3야드를 조성 중이다. 그럼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2026년에 요거 3야드 만들고 2027년에 팽마이오 원 프로젝트 가동될 때 예, SK오션플랜트의 하부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SK오션플랜트 최근 수주 소식에 더해서 생산 기지를 짓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7%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토니모리 들고 오셨어요. 어제 화장품주가 뭐 실적과 관계없이 우르르 빠졌다가 오늘은 또 우르르 올라오고 있는데 토니모리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런데 화장품주 조금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토니모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개 내용이 너무 좀 현학적이고 어려우니까 이제 좀 화장품은 아무래도 네. 자, 물론 화장품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좀 토니모리가 그 전에 가두 매장의 대명사였죠. 에이블 CNC 미샤랑 토니모리랑 우리 명동이나 뭐 고속터미널이나 이런데 가두 매장, 길거리의 매장. 네. 그래가지고 문도 함부로 못 열고 개문 냉방이라고 하죠. 개문 해놓고 냉방을 틀면 구청에서 단속이 나서 벌금을 맞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너무 싫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이 오거든요. 더운데 개문에서 냉방을 틀어놔야 사람들이 시원해 우리 저기 잠깐 들어가서 립스틱 좀 발라줄까? 이렇게 되거든요. 에이. 근데 뭐 구청의 그런 단속 때문만에 뭐 이걸 망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시기가 코로나가 닥쳐와서 아까 셀리드 같은 업체는 지금 그게 모멘텀이 되지만 코로나가 닥쳐와버리면 가두 매장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네. 명동이고 뭐고 동대문이고 사람이 안 와버린다. 길거리에 깔려서 개문냉방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열어갖고 화장품 냄새를 풍기든 에어컨 바람을 피든 어쨌든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 토니모리 에이블 CNC 미샤가 완전히 망했죠. 그 토니모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안하다는 게 그 이 토니모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 있죠. 네. 엄청나게 올랐던 우리 그 VT, 리들샵 만드는 VT라던가 클리오라던가 저희 뭐 아이패밀리 SC라던가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 뚫은 애들. 걔네들은 다 지금 온라인 아니면 올리브영 다이소라는 새로운 곳을 창출해서 뚫었어요. 근데 토니모리랑 에이블 CNC 미샤는 늦게 올랐죠. 가두 매장을 철수하는 그 시간과 그런 부분들이 걸렸기 때문에. 근데 토니모리가 드디어 다이소 전용 브랜드 본셉을 런칭했습니다. 뷰티랑 컨셉을 합친 본셉인데 이게 지금 대박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VT도 보세요. VT가 왜 떴나요? 리들샷이라는 것도 떴지만 그거를 다이소에 런칭해가지고 다이소 화장품이 지금 폭발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그 길하고 비슷해서 토니모리도 가두 매장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가두 매장의 약점은 그거죠. 인건비가 들고 사람이 없어도 직원 인건비가 들고 형광등비가 들고 에어컨비가 든다는 거죠. 네. 재고가 쌓이고. 근데 이제 다이소 전용을 만들었는데 뭐를 내놨냐? 레티놀. 레드 레티놀 라인 5종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레티놀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레티놀이란 단어를 들어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몇 년 됐어요? 좋다. 레티놀. 맞죠? 주름에. 네. 레티놀 주름에 좋다. 네. 남자도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면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남자도 레티놀 주름이 좋다는 어디선가 들은지 몰랐는데 머릿속에 뇌에 주름에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티놀의 주름이 좋다. 이미 이게 인식이 될 정도로 오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레티놀을 내놨냐? 이거를. 그 전에 레티놀이 이 빛에 약한 그 약점 때문에 예를 들어 용기를 우리가 그냥 바깥에 놓는데 햇빛이 강한 데다 나누면은 레티놀이 성분이 파괴돼요. 네. 그래서 화장품을 다 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인기가 있었던 게 바쿠치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세요? 알아요. 아시죠? 바쿠치올이라는 게 나왔는데 바쿠치올은 이름도 그렇고 레티놀처럼 땡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쫀득쫀득한 네. 느낌이었어요. 맞죠?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느낌이 없어요. 바쿠치올의 빛에 강한 부분 때문에 레티놀의 빛에 약한 부분을 저기 상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감이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쵸. 보시면 리들샷 보세요. 리들샷 딱 꽂히지 않나요? 라임이 내려와서 달려와서 귀에 꽂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리들샷이 여기 꽂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마케팅적인 요소가. 그래서 레티놀을 버리지 못하다가 바쿠치올이 나왔는데 그게 영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다시 내놓는 대신에 앞에 레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레티놀이 빛에 약하고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금 바꾸는 성분을 넣어서 레드 레티놀이라고 하나 진화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다이소나 올리브영이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네. 다이소 라인 전용 라인을 런칭을 한 게 이게 옛날 레티놀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변경했고 시대가 약간 바뀐 게 먹힌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레티놀 지금 제일 잘 빠지는 게 0.1% 링클 멀티 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 레티놀 레디언스 크림, 리바이탈 토너, 리바이탈 에멀전, 레티놀 켈러스 시너지 앰플.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도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가 급등했던 그 라인을 탄 거죠. 다이소 라인.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 그 마케팅에 먹힐 수 있는 아이템. 그래서 토니모리가 기대가 된다. 네. 후발주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템을 내세우고 있는 토니모리 주가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